희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친정엄마는 상속 사실도 몰랐다고 해요. 종갓집에서 종중산 일부를 매매해서 85세인 친정엄마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당연히 나눠주지도 않고 외삼촌이나 아들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지. 이런 지난 상속편에서 소개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스마일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유언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아니 엄마만 몰랐어요. 저희 친정엄마만. 네.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여러분 종중 혹시 뭐 그런 행사에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종갓집 제사나 네, 뭐 이런 거. 종중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없어요. 여자들은 굳이 안 부르던데. 종친회가 있는데 딸이잖아요. 네. 저한테 특별히 한 번도 어떤 뭐 의무를 얘기하거나 오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딸들은 부르진 않는 네. 것 같아요. 주로 딸들은 뭐 이제 일할 때 좀 가끔 부르게 하겠죠. 네, 중요한 회의는 남자들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중에 재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선산도 있고 그 재산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에게만 나눠줬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종중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재산은 이제 우리 종중원들에게 나눠줘야겠다 해서 이 남자들한테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했겠죠. 자신도 다 일을 했는데 그래서 소송을 해야겠다 소송을 했습니다. 종중 재산도 우리 여성들 딸들에게 나눠달라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딸들도 한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느낌이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잡고 가야 되나요? 잡아요. 네. 일단 잡 저희가 잡아야죠. 일단 남자 내려주세요. 근데 딸들이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소송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패소할 게 뻔하니까. 아, 진짜. 워낙 우리나라 관습이 남자들에게만 종중원의 그 회원의 자격이 있고 네. 종중원 재산은 다 남자들한테 놀아진다는 게 확고한 그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 이 재판은 하나만 하니까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네. 결혼을 했으면 네. 자격이 없고 네. 결혼을 안 했으면 네. 자격을 준다. 아, 아닌가?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용기 있는 변호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헌법상에 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소송을 해서 이제 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이제 중요한 재판할 때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다 모여요. 예. 전원합의체라는데 전원합의체에서 어떻게 됐냐면 딸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종중 재산도 딸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판결 났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그 판결 선고가 나잖아요. 네. 그 딸들이 만세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법정에서. 그 사진이 딱 기억이 나요. 그 딸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크게 나왔어요. 어릴 때 뉴스에 나왔어요.